이제 많은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성분과 품질은 물론 그 브랜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까지 고려해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호주 출신의 코스메틱 브랜드 이솝입니다. 독특한 향과 특유의 철학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솝은 이제 자연주의 화장품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죠. 과연 이솝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87년 호주 멜버른에 살던 데니스 파파티스는 이솝 우아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헤어살롱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범벅인 기존의 헤어 제품에 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 제품을 써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의 머리에 가득했죠. 그래서 그는 건강한 재료와 최소한의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솝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킵니다. 브랜드의 이름이 이솝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립자 데니스가 그리스의 유명한 우화 작가 이솝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이솝 우화는 짧고 간결하지만 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교훈을 선사하는데요. 이 우화들처럼 데니스는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며 좋은 성분들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원했습니다. 참고로 이솝 제품과 매장 곳곳에는 이솝 우화의 격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데니스가 얼마나 이솝 우화를 감명 깊게 읽었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미니멀한 이솝의 브랜드 철학은 포장에서도 드러납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갈색병에 담긴 제품들을 보고 있으면 꽤나 실용적으로 포장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놀랍게도 이 포장 용기들은 모두 친환경인데요. 이솝은 제품 포장 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며 프린트를 할 때는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 이솝이 갈색병에 제품을 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갈색 앰버 유리는 자외선으로부터 병 안의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방부제를 최소로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참고로 이솝은 매장이 제품이라는 작품을 전시하는 하나의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자신이 있는 것이죠. 이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스스로 길러낸 심미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호주 멜버른의 이솝 본사를 방문하면 흰 공간에 흰 옷을 입은 직원들이 허먼 밀러의 에어런 체어에 앉아 자료를 보고 BIC 볼펜을 사용해 일을 합니다. 멋진 디자인의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그들도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브랜드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녹여놓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솝은 사람들의 피부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온갖 화장품을 피부에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단 기초적인 관리 부분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 스킨이나 토너 같은 제품군에 더 집중했죠. 이솝은 재미있게도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 그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죠. 많은 회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솝은 유튜브 채널도 없습니다. 이솝은 창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 각지에 여러 개의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대놓고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하게 이솝은 자사의 매장이 톡톡 튀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죠. 매장이 위치한 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매장의 컨셉인데요. 그래서 이솝은 각각의 매장 인테리어가 모두 다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똑같이 생긴 이솝 매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스토어로 이솝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매장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솝에게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죠.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이솝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 처음 매장을 오픈한 이래로 현재까지 꽤 많은 매장이 생겨났는데요. 이 매장들의 인테리어는 제각기 다르지만 제품과 스토어, 고객 응대에 대한 브랜드의 철학은 모두 같습니다. 과연 이솝은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이제는 시그니처가 되어버린 이솝의 갈색 용기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